최근 국회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국회 돌아가는 얘기를 좀 정확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운영위 그리고 행안위에서 겸임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죠?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취재거리가 많아서 계속 바쁩니다. 예, 쉴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상 이 최혜병 관련돼서 도대체 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로부터 촉발된 거냐, 그러니까 도대체 왜이 문제가 시작된 거냐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새로운 통화 기록들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인 강의구, 이 부속실장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하고 실제로 대통령 경로가 있었던 7월 31일 오전 8시 46분에부터 시작해서 무려 6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대수비, 그러니까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VIP 경로설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일부터 쭉쭉쭉쭉 전화 통화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이 사실상 대통령 경로설이 불거졌던 그날 아침에 부속실장과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했다면 무슨 건이었을까? 어떻게 의심해 봐야 됩니까? 우선 그런 행태가 일반적이냐라는 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부속 비서관이라고 하죠. 부속비서관. 부속 비서관이 특정 인사에게 연속적으로 6번의 전화를 하는 행태가 어떤 의미냐라는 걸 짚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그 말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같죠. 천재지변과 같다. 예를 예. 들어서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이 아니라 예. 하여튼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많은 관심을 보이는 행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예. 부속비서관이라는 위치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다. 예. 그래서 잘 등장하지 않죠. 예. 그리고 부속비서관은 주로 대통령이 누구랑 뭐 전화 연결한다든지 뭐 찾는다든지 할때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인사가 특정 인사에게 6번 전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예. 말 그대로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그렇죠. 한, 소위 얘기하는 대통령의 부속비서관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럼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청와대에서 한 8년 있을 때 기준으로 하면 예. 부속비서관이 전화 한번 오면 그 비서관실 또는 수석은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대통령이 찾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이런데 6번이나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큰일 난 일이죠.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아주아주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네. 대통령이 또세번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정 인사에게 또 전화를 하는 이 퍼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이 상황은. 이 네. 상황 자체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예. 일상적으로 참모와 참모들 간의 연결 또는 예. 대통령이 참모한테 하는 지시 예. 이런 상황이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었던 거다. 7월 31일에. 7월 31일부터 8월 2일 그 예. 의간에 분명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예.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빼박입니다. 빼박이다. 지금 전화 횟수로만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횟수만 보더라도 뭐 50몇 차례 뭐 이렇게 통화가 정말 하루 종일 전화 통에 불이 났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대통령과 장관만 통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신범철 차관이 통화한 내용도 맞습니다. 8월 2일 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기가 굉장히 분주했다. 예, 그것도 사제폰이 굉장히 분주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수사 외압은 대통령실이 주체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저께인가요? JTBC 방송에서 나왔던 게 저는 핵심적인 일종의 스모킹 건 카톡방 대화.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거죠.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투스타죠. 예. 투스타를 왜 지키려고 하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네. 무슨 이유일까가 제일 궁금하고 핵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며칠 전에 JTBC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단톡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골프모임 단톡방이 예, 있었고 예. 그게 5월 정도에 마련이 됐고 6월 2일 날 임성근 사단장하고 일단 만나고 점심 먹고 예. 골프 치고 저녁까지 먹자. 이런 모임이었죠. 그 단톡방의 내용들이 팩트이냐 아니냐는 그건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여지까지 가장 안 풀리던 숙제가 하나가 있었죠. 대통령실이 수많은 전화를 통해서 개입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정황들은 차고 넘치는 거죠. 네. 그건 더 이상 뭐 용산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수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잖아요. 네네. JTBC 방송은 그 숙제를 풀던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외압에 요인이 있었냐. 네. 왜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세 번씩 연거푸서 하고 국방 차관에게도 하고 여러 개 하냐. 예. 부속 비서관이 왜 여섯 번씩이나 하냐. 왜? 예, 왜? 왜라는 게 좀 드러나는 하나의 단초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부터가. 네. 네. 실제로 JTBC가 이 정도의 큰 단독 보도를 하면 그제 했으면 어제 오늘 연달아서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신문지면에 두 배가 돼야 되는데 예. 신문지면에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아무도 인용 보도를 안 하고 예, 있어요. 예. 몇몇 MBC 정도? 예, MBC 뭐 오마이뉴스 뭐 이런 정도가 뭐 보도를 하고 있고 한겨레 경향이 좀 따라오는 정도인데 소위 얘기하는 조중도 네. 보수 언론들이 안 씁니다. 네. 안 쓰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고 2차 예, 어떤 컨트롤,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골프 모임의 멤버였던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열렸다. 공수처가 이 카톡 내용 갖고 있겠죠. 보도상으로 보면 입수한 정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요. 네.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대통령이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대통령이 일개 장군의 그런 안위에까지 신경을 쓰냐. 네.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병대 최재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면 그만인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 그렇죠. 왜 그걸 감추려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했느냐라는 왜라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 단톡방에 이제 5인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선수 네. 이모 씨 그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전직 경호처 직원인 손모 씨가 또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변호사 뭐 전직 경찰 뭐 사업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사실 이 모임을 핸들링한 이게 다 해병대 출신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 주관하에 골프를 하고 뭐 저녁을 먹자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친교 모임 같은 걸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 경호처 직원이 또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이 뭐 이 이모 씨하고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일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 뒤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뭔가 역할을 했나? 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걸 특검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아. 수사의 영역이죠, 사실. 네. 보도가 추적 보도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이 되니까. 네네네. 그게 저는 특검의 수사의 영역이고 왜 안 하는지 이유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왜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느냐. 네. 이유를 찾아내는 게 최혜병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지금 바로 해야죠. 그렇군요. 하여튼 공수처 수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네. 대해서 사실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거죠, 다시.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처리는 언제 합니까?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텐데 늦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 법안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고요. 우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나누는 법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수사 외압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걸 밝혀내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간 걸릴 법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곧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네. 국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나머지 뽑지 않았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본회의가 될 걸로 합니다. 아, 그 밖에 다른 의안은 없고 그것만 네. 딱 선출하고 끝내는 그런 네. 본회의가 네. 되는 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는 예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올리겠죠.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도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영위가 다음 주 월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나옵니까? 정부가 현재까지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오겠다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체외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동의 유전 문제라든지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옥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예.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예. 내놓질 않아요. 현재까지는. 일체? 네, 현재까지 일체 안 내놔요? 네. 그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거 자료 제출하지 않을 때 무슨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부가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즉 대통령실에서는 거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국회 특히 야당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더듬어야 되는 거죠. 무속을.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내놓는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네, 체외병 네. 문제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많은 전화들이 나오고 이러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감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네.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지난번에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떠날 때 그 출국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어졌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1시간이 늦어졌느냐,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운영위 차원에서도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운영위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네.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것도 자료를 안 네, 주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야, 그러면 그러니까 상임위 열어서 어떻게 요지는 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의 출발 시간이 한 대략 1시간 후간 네. 정확하게는 50분 정도인데요. 예. 늦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늦춰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뭐야? 있느냐에 예.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일정 네. 특히나 외국 순방 계획이 1시간 가량 늦춰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인 의전의 문제도 그렇습니까?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뚫린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네. 생기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늦춰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예. 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에 네. 대한 답변을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잘 또 네. 요리하는 게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세심하고 정교하게 예. 저희가 요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운영위에서 기대가 큽니다.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권익위 종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황당했습니까? 네. 특히 그 도대체 그 가방이 어느 창고에 대통령실 선물 창고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이거라도 좀 운영위 차원에서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예, 그것도 자료 요청을 했고 네. 저희가 질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 통상 02800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청와대는 78 뭐 이렇게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대통령실 전화로 이게 오면
이거는 어디 전화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핸드폰 대통령 핸드폰 말고 이 0280 7070 뭐 이렇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이 국방부 쪽에 갔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 역시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관계가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수석이나 네. 비서실장이나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 또는 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 그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전화를 하겠죠. 근데 일반 전화 통상 이제 02로 네.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부속실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부속실? 예. 아. 예를 들어 진행자께서 네. 안보실장이다라고 예. 하면 안보실장이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안보실장 예. 부속실에다가 예. 예컨대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주라라고 하면 네. 안보실장의 부속실에 있는 번호가 02 뭐 이렇게 예.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부속 비서관이나 부속 행정관이 네. 국방부 장관실에 전화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번호를 아니까 서로 그렇죠. 대충 예. 그런 번호는 서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절대 안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예, 안 받지 않는다. 예. 안 받을 수가 없다. 없죠.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국방부 예를 들어서 예. 안보실장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부속실로 전화를 하는 거죠. 부속실 대 부속실로 예, 예. 전화 연결하자라고 예. 하면 예. 뭐 통상적으로는 동시에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최혜병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꼭지를 하나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수사 외압에 관한 정황은 더 예. 이상 차고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차고 예. 넘치는데 예. 정확한 물증을 이제 밝혀내는 거고 예. 이 물증을 밝혀내는 건 특검. 예. 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답이다.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돼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입니까? 예. 예. 만약에 개입이 돼 있다면.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JTBC에서 방송했던 단톡방 네.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아, 이 사람을 지켜야 돼 예. 라는 미션을 누군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을 해보면 예. 그게 누구냐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예. 전 수사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좀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면 그 끝에 천공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있더라라고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지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외교안보가 워낙 네. 심각해서요. 오물풍선이 또 날아왔습니다. 좀 6차 오물풍선인데요. 예. 이게 어쨌든 이쪽에서 그 대북전단을 30만 장인가요? 네, 보내고 네. 나서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북에서는 좀 지저분한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같은 민족끼리 뭐 하는 왜? 겁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다고. 예. 예. 아무튼 예. 좀 지저분한 짓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북의 입장에서는 오물풍선을 안 보내겠다 당분간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자 단체에서 네. 대북 전단과 또 해상으로 네. 피티병에다가 또 뭘 담아서 보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오물풍선을 쏘아 올린 건데 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물풍선이라는 것 자체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참 국회로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저도. 보도 그러니까, 봤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국회 안에서 발견된 것은 아닌 거죠?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언론 보도만 봤습니다. 네, 국회까지 왔다더라라는 소문인데 이제 의원님들 여쭤보니까 확인은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푸틴의 평양 방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예. 북러 정상회담, 예. 북러 간의 조약 일종의 예. 상상 이상으로 세죠. 예를 들어서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네. 상호 간의 전쟁의 위협이나 침략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네. 개입하겠다라는 예. 사실 부분. 자동 개입. 예. 엄청나게 센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쪽 전문가들이나 예. 국방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뜨악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한 30년 동안 추진해왔던 북방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였거든요. 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예. 사실상 한미동맹 예,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요. 예. 꼭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좀 한 예. 말씀 드리면 네.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입맛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또 부산에 가서 그러니까. 미국의 핵항모에 탑승을 예. 하셔가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와 대신에 한미일 동맹 또는 군사협력을 강조하면 네. 반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북중러입니다. 맞습니다. 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뭉치게 되는 네. 거죠. 자, 그러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예. 손해는 누가 보냐? 한반도가 손해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격전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역대 정부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해서 북방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쪽으로 안 가게 견인해내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북방정책을 아예 송두리째 흔들어버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쪽으로 가게끔 네. 밀어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외교를 망친 거죠, 사실상. 왜 우리가 한반도가 이런 강대국들의 전쟁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신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90년대 이전까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체계를 그 체제를 북한은 굉장히 역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유연하게 세심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면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구한말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생기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 막 그 강대강 계속 그 이게 그냥 그 레토릭에 불과한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장호진 안보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입장이 나왔죠. 러시아 그러니까요. 외무성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대한민국의 국익은 현저하게 훼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기분에 취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보다 더 긴밀하게 동맹을 맺었다, 군사 동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분대로 한다면 네. 당장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얻는 실익이 없어요. 국익이 없어요. 우리가 왜 러시아랑 싸워야 됩니까? 네. 대한민국이 러시아랑 싸워서 제압을 할 수 있으면 물론 검토 가능하다고 또 선 쳐요. 근데 왜 우리가 러시아랑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기업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꼴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북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하게 된 상황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계속해서 우리의 원칙은 있었던 거죠.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전쟁에 개입되냐. 아니 그래서 저기 그 푸틴 대통령이 살상무기 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네네. 표시하고 북한에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외교는 예.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예. 그게 국익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아, 난 그 장호진 안보실장의 멘트를 보고 예. 아, 이분이 왜 이러나. 외교관 출신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하지? 예. 이거 외교관 출신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정도까지 의심이 드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는데 대통령은 이 상황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사실 뭐 6.25 74주년이 불과 며칠 어제였죠. 뭐 지금 여당에서는 핵무장론이 막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 되면 당론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북러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비판해야죠. 북러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는 네.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쓰냐고요. 당연히 북한이 네. 도발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규탄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네. 행동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익 없이.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뭐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뭐 결의안이라도 좀 준비 중이십니까?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론을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 정말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인가 예. 싶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좋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성립 가능한 조건이냐라는 예. 겁니다. 즉 우리가 핵을 가지기 위해서는 NPT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해야 됩니다. 예. 즉 북한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받고 있는 여러 대북 조치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네.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우리가 핵을 가졌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한민국 규제를 할 겁니다. 그 규제를 우리가 버틸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이 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 걸 용인할까요? 그러니까요. 성립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우습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도 당연히 핵을 지겠다 그러겠죠. 예, 사실상 그냥 동북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예. 한반도를 그냥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솔직히 제가 남해당 전당대회라 예.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전당대회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야 수준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교안보의 수준을. 예. 그러니까 외교안보라는 건 사실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제일 앞서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야 이건 정말 여당답지 못하고 여당 국회의원 맞나라고 정말 생각될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이분들이 서로 친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내가 더 대통령하고 친하다. 물론 이제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니다. 나경원 의원 그런 주장을 하지만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NPT를 탈퇴하지 않고 NPT 자체를 이제 존중하기로 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워싱턴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막 그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행동은 또 핵무장론으로 가는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자기네 거죠. 그 범위 안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눈속임인가요? 눈속임도 아니고 정말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네. 알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당답지도 않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NPT라는 것은 네. 미국 중심의 세계 핵 질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네. 이게 잘못되었죠. 강대국들만 핵을 가진다라는 아주 잘못된 질서입니다. 사실 네, 네, 네.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미국은 이 NPT 체제를 전혀 해체하거나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NPT 체제에서 벗어나겠다. 우리는 핵을 지겠다라고 네. 하면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북한을 하듯이 막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쏟아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가 OECD 11대 경제대국이
스스로 북한처럼 경제 제재 받겠다. 이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여당 당대표 후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를 리가 없,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알고도 그런다면 알고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예. 유리하다. 당대표 되는데 유리하다. 예. 태극기 예. 표라도 받아야겠다. 예, 보다 과격한 사람들을 자극해서 얻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게 몹쓸 짓인 거죠. 여당답지 않은 거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중앙일보 사설로 그 여당 안에서 이런 그 핵무장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 답답했으면,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했으면 보수주의가 그렇게 지적을 예, 하겠습니까? 예. 보수가 꺼낼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근간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 핵을 쥐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핵을 쥐겠다고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죠. 네. 예, 여기 주한미군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니, 아무 탈 없이 우리가 핵을 쥘 수 있으면 좋죠. 예. 저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가능성 제로지만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정교하게 점점 핵무장론을 이제 주장하고 뭐 최소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준으로라도 뭐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럼 핵실험은 어디서 할 건데? 아 그럼요. 그리고 어느 동네다가 핵실험장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아 그럼 우리 동네로 핵실험장 받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받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거나 국민의힘 뭐 당원들은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와 찬동하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로 협력을 하게 되면 북중러가 더 세게 뭉칠 텐데 이러면 그냥 강대강으로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라도 뭔가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해법이 나와야죠. 저는 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힘으로 네. 제압할 때 제압하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요. 네. 남북 간의 채널이 다 끊겨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거냐고 하면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연평해전이라든지 남북 간의 군사적인 우발적인 도발이 벌어졌을 때 네. 채널이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진행자하고 네.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예. 나빴어요. 그러다 예. 지나다 툭 부딪혔어요. 예. 채널이 있으면 예. 나 실수야 라고 하면 이게 싸움으로 확대가 안 되죠. 네. 서로 간에. 예. 근데 채널이 없으면 툭 부딪혔는데 나를 쳤어? 치네? 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먹이 날라오는 겁니다. 예. 그럼 주먹 한 대 맞고 제가 예.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예. 주먹과 발길질이 날라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에는 기본적으로 군사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채널을 꼭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싸움을 하더라도 네. 야 이건 그 정도까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 간에는 모든 채널이 다 끊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비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 특히나 예. 남쪽에서는 대북전단을 탈북자 단체가 보내고 북한은 또 오물풍선을 보내고 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도발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예.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북한의 병사들이 우리 DMZ MDS를 넘어왔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총격을 가해서 예. 뒤로 물러나게 했죠. 예. 이런 상황들이 성냥불 잘못 탁 터뜨리면 불이 확 크게 나듯이 예.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채널을 빨리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싸울 때서 전쟁 중에라도요 예. 대화의 채널은 열어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뭐 통일부 장관 하셨던 이인영 의원이나 아니면은 국정원장 하셨던 박지원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 간의 회담을 제안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어제 대통령 발언 수위를 볼 때 그리고 장호진 안보실장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대화를 할까요? 뭐 액면으로 보면 대화를 안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네. 저는 이 테이블 아래에서 예. 벌어지는 일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접근이 불가능한 거니까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든지 테이블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채널을 복구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남북 간에는 그 채널을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네. 이게 우발적 도발이 큰 싸움으로 네.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 프리덤 엣지 훈련 하잖아요. 관련해서 이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이 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물론 그 실패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또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을 엄청 긴장하면서 본다면서 그 자체를 공포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훈련을 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하면 북한이 그에 맞서는 또 다른 행동에 나설 가능성 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북한이? 네. 예, 예. 우리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협력도 하고 동맹도 하는 거죠. 당연히.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북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핵 실험으로 인한 여러 제재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국방을 위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들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다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스스로 지켜야죠. 예. 그래서 예. 미국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네.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따박따박 자주국방위를 가면 돼요. 네. 말펑치 쏘아낼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은 또 어제 뭐 압도적 대응도 강조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게 그냥 말풍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예. 저는 당연히 한미 간에는 군사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동맹적인 사안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께서 굳이 나서서 네. 막 자극하고 야 우리가 혼내줄 거야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극우 보수 세력들을 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도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계속 이런 격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림이요? 예, 어떤 예, 그림이요? 근데 미국 핵항모를 탄 대통령의 예. 그림이라는 건 뭐냐.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예, 예, 예. 이렇게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모습. 예. 강인한 모습, 북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 단호한 모습들을 예. 통해서 연출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야 이제 좀 지지율 하락을 좀 멈춰내고 예. 반등의 계기로 좀 삼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특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그런 그 일각의 우려처럼 예. 그림으로 만들거나 메시지를 활용하면 네. 안 됩니다. 네. 그거 아니 근데 국민들도 다 알아요. 예, 저게 그림에 불과하다는 거.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들 저작거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 같은 사람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누가 박정훈 단장이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지키겠습니까? 그 정도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주국방의 힘은 네. 스스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한미 미사일 협력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해제해가는 게 네.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술력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미사일의 탄도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게 다 묶여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풀어버렸거든요. 단계적으로 예, 예, 예. 이런 거 하나하나 해들어가는 게 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데 예. 그림 사진 찍고 메시지 세게 한다고 해서 예. 우리나라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그 예컨대 대량 살상 무기를 만약에 아니 대량은 아니더라도 살상 무기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하게 예. 법 규정을 좀 봐야 예. 되는 부분이 있을 그러니까 것 파병은 같습니다. 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맞습니다. 필요한데 무기 지원은 군사 문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 국회 동의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그 대량 아니 죄송합니다 살상 포기가 간다고 하면 네. 막을 길은 없네요. 정부 판단으로 그냥 고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그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보낼 거냐 말 거냐 언제 보낼 거냐. 최소한 보낸다면 어떻게 그 정도 보낼 사안이면 거냐? NSC를 구성을 해서 NSC를 열어서 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즉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예. NSC를 소집해서 아마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네. 그 정도 사안이라면 그냥 그 사안을 뭐 일개 부처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보낼까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의원님 판단은 해서는 안 되는데 진짜 결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알 저는 수 없어요. 저는 상식적이라면 안 한다고 봅니다. 그 우리 아니. 대한민국의 국익을 걸고 네. 대한민국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그걸 다 걸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 모험을 왜 합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고 아, 러시아 기업들이 다 모스크바에서 있고요. 제일 유명한 호텔이 롯데호텔이라면서요. 제일 좋은 네. 호텔이. 만약에 러시아에 나가 있는 기업들 러시아 정부 당국이 다 제재 걸어버리면 예. 그 우리 기업들만 손해잖아요. 경제에 예.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네.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상식적이라면 해서는 네, 안 되는 설마 되는 그렇게 예, 네. 모험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의원님 지금 상황이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뭐이 그거는 정말 너무 그 후순위의 이슈가 되어버렸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병 문제 이 수사외압 문제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뭐 경제 뭐 관련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들이 무려 23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로 입법 청원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5만 명 이상이면은 국회 안에서 공표하죠. 상임위에서. 근데 23만 명이나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네. 이전하고 좀 다른 공기가 느껴지긴 해요. 어떤 공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들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네네. 저작거리의 시민들 예, 속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야 공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예.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예. 국민들이 갖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네. 그리고 문제 의식들이 상당한 수준에 예.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여론의 반증이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23만의 청원 예. 동의가 예.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국회 안에서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법 규정대로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탄핵 결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국회가 처리해야 됩니까? 복잡한 문제인데요. 예.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정도의 입법 청원을 하신 걸 보면 네. 야, 이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좀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해석을 해보면 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막 나간다. 예. 그리고 최혜병 관련해서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예. 그걸 거부권 뒤에 숨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는 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배 보육도 마찬가지고 위기에 몰리니까 동해 유전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새로 열린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해라라는 명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해결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선은 네.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해서 네. 진실을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뭐 굉장히 따박따박 그 정치하게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그 늘 매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안이 현안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화성에서 무려 23분이나 되는 이주 노동자 분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또 인재였습니다. 예,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행안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 행안위 위원장님과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네. 그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소방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가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 즉 노동부에 소관되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걸 뒤쫓아가지 못하는 화재 예방 또는 소방에 관한 문제, 저희 이제 행안위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예컨대 이제 벽을 가설 벽을 세운다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한 부처의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걸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회가 열렸으니까요. 열려 있어서 이 부분들은 각 상임위별로 치밀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안위 소속 소관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제가 다녀왔고 이 문제는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안위 내에서 곧바로 보려고 합니다. 다만 현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 텀을 두고 소방에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가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현장 방문했는데 그 사업주가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는 했지만 유족들에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격분하셔가지고 항의 방문을 국회의장이 항의 방문을 가셨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대국민 사과는 하고 정작 유족들한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이 업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선 국회의장님께서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곧바로 사측에 달려가서 니네 문제점 이거다 유족들에게 사과해라라고 해서 임직원 중에 한 분이 또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족들한테. 아, 의장님 얘기를 듣고. 그 대표는 아니고요. 임직원 중에 한 분이 가서 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노동자들이 해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성들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참사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